제가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이란 말을 감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됐어요. 예배당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시간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못 끊었던 게 술이었어요. 제가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이란 말을 감히 못했어요. 왜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시간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오면 뭐 똑같이.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못 끊었던 게 술이었어요. 대인관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술을 못 끊으니까 감히 부끄러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란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못 끊던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뭐 술, 담배 말할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 있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났던 세상 사람들을 다 끊어져. 그리고 나서 이 주 안에서 공동체가 새로 생겨요. 그분들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집회 가서도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또 다른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거기로 옮기십니다. 참 기쁨이 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게 바로 CTS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만나서 그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크리스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간증 나눌 때 보면 정말 막 그 성령의 은혜가 내려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태프들 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평생 한 게 방송이잖아요. 내가 KBS에 입사해서 SBS 창사 멤버로 갔다가 그러니까 세상 방송 뭐 스타 소리도 들어보고 국민의힘 소리도 들어봤지만 그때 했던 그 방송과 이 선교기관인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을 전하는 CTS에서 방송하고는 차이가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고 저기서는 수입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방송 여기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다는 게 나는 정말 있잖아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좋아서. 우리 혜원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혜원이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얘가 아까 후유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왼쪽이 계속 깜빡깜빡깜빡 그러니까 찌그리찌그리라는 별명을 갖고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그걸 듣는 애비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우리 아들, 딸을 둘이 보냈고 거기서 잘 성장을 해줬어요. 거기 캐나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에서 정말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2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이게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하던 그 후유증을 싹 낫게 해주셨어요.